내 캐릭터가 처음부터 아, 끝까지 화나있다고 그게 너무 웃기다고 엄청 많이 말해. 에이야 이거 봤어요? 레전드죠. 그거 유도하신 거죠? 맞아요. 아! 아! 아 역시 팜 선생! 팜 선생! 아. 웃어? 웃어? 빡! 이렇게 열려가지고 강혜린이 갑자기 날라왔어. 에? 아니 우리가 한 건 저랑 혜린이 형이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애초에 너무 커가지고 애초에 눌렀는데 갑자기 열려가지고 강혜린이 갑자기 날라왔어. 강혜린 이상하다. 가로 버전 나왔어요. 봐봐. 그거를 오늘에서야. 맞아요. 오늘 처음이죠. 가로. 맞습니다. 네, 처음. 헐, 너무 근데 좋다. So good. 더 잘 보여요. 퍼니즈도 괜찮아요. 가로. 좋죠. 우리 오늘 코멘트 좀 핸드폰 가져왔나요? 저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민재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행이다. 이거 화면 보여줘. 봤어요? 보여줘도 되겠죠? 그럼! 봤어요, 버니즈? It's Nozzy's Pop-Up Girl! Pop-Up Girl! Pop-Up Girl! 야, 장이가 아니, 한 명씩 보여주고 귀여워. 귀엽죠? 그래요. BGM 조금 깔았어요. We, 맞아요. 오늘은 BGM까지 있어요. 들리시나? 어쨌든 여러분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나왔어요. 맞아. 빙게나. Finally. 너무 신나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 스페셜이 나왔다는 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Wait, this music's like kind of distracting. 노래가 너무 좋아. 아, 뭔지 알아? Yeah. 그래서 노래만 듣기 쉽게 돼. 맞아요. We were waiting so long. 우리도 엄청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면서 무비는 또 어떨까 엄청 기대하고 했는데. 다니엘이지. 어, 왜 나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뉴진스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디 부분에 꽂혔냐면 그 듣자마자 너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그 알만나 기다렸던 날 이 멜로디 알만나 기다렸던 날 드디어 찾았을 밤 멜로디에 꽂혀서 맞아요. 너무 그때 엄청 매료됐어요. 어 여러분 가로로 댓글 봐봐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돼? 왜 이래요? 너 업데이트 안 했구나. 어 그럼 업데이트 안 한 버니즈 분들 이렇게 보시는 건가? 업데이트 하고 오시길. 안돼 잠깐만요 저만 네. 크로스업인데 지금. 저만 부담스러워. 다 들어오게 해봐. 다 들어오게 해봐. 다 들어봐. 어머머. 평소에 우리 이렇게 했던 거야? 진짠가? 여러분 가로로 보이나요? 가로로 보시나요? 볼 수 있으신가요? 댓글 보여줘요. 어 그럼 네네 보여요. 어? 한지 신났다. 다행이다. 업데이트 안 한 분은 세로로 보이시는 건가? 업데이트해서 보이신대요 다들. 나 업데이트 했나? 업데이트 아마 했어. 했을 거예요. 해봐야겠어. 혜인씨는 안 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어떤 얘기하고 있었지? 아, 뮤직비디오 뉴진스 뮤직비디오 저희도 그 뉴진스 뮤직비디오에서 그 이게 애니메이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하면서 그 애니메이션을 촬영 그거는 우리가 애니메이가 아니니까 촬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엄청 기대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오고 봤는데 다들 난리 났죠. 너무 예쁘던데? 저희 고양 혜린 그리고 나비 둘. 나비 둘. 반짝 눈 다니. 이게 혜린이 캐릭터 자꾸 화나는 거 너무 언니, 웃겨. 언니가 계속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언니가 계속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제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나 있다고 그게 너무 웃기다고 엄청 많이 말했어요. 근데 걔 보니까 되게 엄청 많은 장면들이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캡처하면 막 새로운 거 많이 발견하는데 막 작은 아가씨 그 레퍼런스도 있고 맞아요.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그건 저희 대표님께서 작은 아씨들이 약간 저희 갖다 마셨거든요. 맞아요. 첫째는 저 갖고 약간 진짜 그 스토리랑 닮았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후된 장면을 보고 저희도 약간 어? 했어요. Interesting. 다 누구였지? 첫째 하고 저는 절 막내 Give me hands. It's so cute. Beth, Amy. Beth. Yeah, I think. 절 근데 작은 아저씨 네 명만이요. 우리 둘이 첫째. 그 첫째 언니도 첫째. 약간 둘이 섞은 느낌. 맞아요. Interesting. 근데 여기서 댓글 댓글이 Red juice에서 엄청 있거든요. Don't bring that back. Red juice. Wait, I love you, 다니. 행인님은 이 댓글 읽어줘요. 어떤가요? 혜린 사랑해 cake juice and bread. 아 이거 멈춘 거죠? 이거 이번에 맞아. 금발한 거 어땠냐고 하시는데요. 어땠어요, 버니즈는? 네, 맞아요. 버니즈 궁금해요. 과연 뉴진스 아이들의 머리색은 무엇이었던 건가? 너무 이뻐. 이쁨. 금발 사랑해. 아, really? How are you doing? We are doing great. I really 기절했대요. 기절. 기절. 하니가 너무 예뻐서 기절. Play that back, man. I really 기절했대요. 기절. 기절. 하니가 너무 예뻐서 기절. 예뻤어. 진짜 잘 어울렸어요. 버스에서 뛰어나오는 거 보고 진짜 와 얘는 진짜 짱이다. 짱이다. 아이야 이거 봤어요? 아 그거 아이야 이거 봤어요? 아 그거 레전드죠. 그거 유도하신 거죠?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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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팜 선생! 아 윙크 하모니! 아니면 그 스페셜 연습하면서 막 다 그 춤이 빡빡빡빡 그분이 둥둥둥둥 막 다 맞춰서 하는데 저 혼자 여기 하니까 멀리서 잡으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아무 연습 여기 보셨을 텐데 그때만 저 춤신이 많이 춤추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클로즈업에 뭔가 아 개인이 아쉬운데 뭔가 좀 더 그리고 음악도 거의 살짝 멈추니까 표정으로 채웠어요. 와우. 진짜. 나는 근데 처음에 혜인이 보고 엄청 울었어. 그 이렇게 언덕 안 근데 그 언덕이 진짜 가파라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맞아요. 약간 이렇게 삐뚤게 앉아 있는데 막 제대로 앉아 있는. 어쨌든 거기서 잡힌 혜인이가 너무 예뻤어. 아. 별빛이 내린다. 자전거 탄 단위도 완전 저 그때 거의 반쯤 잠들어 있었어요. 계속 혜인이 안 재우려고 우리 말 걸고 그래서 저 거기 보면 눈이 이렇게 있어. 되게 아련한 그래서 오차 때문에 쌍꺼풀이 두 겹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게 첫날이었네 그 촬영. 근데 되게 약간 분위기 있게 나왔어. 맞아 저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재밌었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근데 약간 애니메 주인공처럼 나왔어 완전. 근데 뮤비가 버킷하트 그래서 빠바바바바 막 뮤비 보면 되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소리를 맞춰서 나오는 행동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런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Like 근데 그거 다 맞추신 거잖아. 근데 뮤직비디오 that's like certain like movements that they've edited so it matches the sound of the music.
like the yes. instruments. Mm. It's really cool. I like the at the swimming pool mm. when the people are rolling out. 진짜 귀여워요. 맞아. 그날 진짜 더운데. 그 아기들 이렇게 쿵하는 거, 쿵쿵쿵. 그 장면 너무 귀여웠어요. 되게 빠르게 찍으셨는데 되게 귀여운데. 자세한 우리의 감상은 나중에 보시는 나중에. 걸로. 나중에. 맞아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아, 다른 얘기 할래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일상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근황 토크. 근황 뉴질스의 근황 토크 타임. 근황 토크. 여러분 물어봐 주세요. 근황 토크 질문 받습니다. 띠링. 띠링. 와우. You guys are so cute. Thank you. Danny, I love you. 에이나 이거 보면 토끼 귀해져. 내가 해줄게. 너무 큰가? No, I love it.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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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어? 아직 아침. 아직 안 돼요, 아직. 거의 방금 못 다니셨어요. Flashback. 여러분, 점심 드셨나요? 아직 너무 End of flashback. 배고파 중간에 아니에요. 중간에 근데 뭐를... 곧 있으면 점심 시간이에요. 먹게 될 거야. 곧 12시예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 포르투갈에서 찍은 거? 왜냐면 그 장소들이 나왔으니까. 그렇네. 아, 그렇네. 포르투갈 진짜 예쁜데. 근데 진짜 세트장처럼 나왔죠. 그죠? 그 색깔이 그, 너무 예뻐. 우리 그 금착. 맞아. 그 버스. 뒤에 그 건물들 다 막 색깔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뮤비 얘기로 와 버렸어. 안돼. 근데 다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맞아요. 오늘 네. early bird이었어요. 맞아요. early bird. early bird. 다른 표현이지만. 예? Yes. 아 시간을 말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니가 제일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 아 그래요? 다 저도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저 일어나자마자 너무 더워서 에어컨 요즘 우리 저희 루틴이에요. 혜린이가 알람 울리기 한 10분 전에 언니 이러고 깨워서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돼요? 하면 제가 아 미안. 약간 이런 채로 리모티콘을 찾으러 가는. 맞아. 그래서 삐빅 하고 다시 10분 자. 그럼 알람 울려. 맞아요. 우리 루틴. 에어컨 틀고 자. 알았어요. 맞아요, 더워요. 근데 약간 틀고 자기에는 약간 부담돼서. 네, 저는 예약해놔요, 취침 모드로. 그게 안 돼도 한 시간. 그거 안 돼, 알려줄게. 알겠어. 저 여러분, 저 어제 되게 신기한 경험 있었어요. 어제 뭐지 그 우리 안무 연습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이렇게 뒤로 돌았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서 서 있었어요. 그 동작 때문에. 근데 그 누가 뭔가 전 누구 제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선생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 머리를 만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기였어요. 딱 여기 이렇게 만지시는.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없었어. 아, 제가 얼마 전에 캘린더에 우리 이제 자체 콘텐츠 아이디어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헌틸 하우스 가달라 그 귀신의 집 안 돼요. 가보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그렇게 저희 콘텐츠 공포 하우스로 가면 제 분량은 80% 굉장히 되게 소리 지르는 거만 할 거예요. 80%. 난리밤 이거 봐. 난리밤. 난리밤 하지 마세요. 근데 다 같이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히려 막 챌린지 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촬영입니다 하고 가면 안 무서울 거야. 응. 근데 혼텔 하우스 말고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에스케이프 룸 그런 건 어때요? 탈출 방 탈출. 근데 방 탈출도 무서운 테마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무서운 테마로 진짜 무서운 건 진짜 무섭다면서요? 아니 우리가 한 건 저랑 혜린이랑 해본 적 있는데 그건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액자를 눌렀는데 갑자기 벽이 빡 이렇게 열려가지고 강혜린이 갑자기 날라왔어. 갑자기 그래서 아! 이래서 상상한다. 아니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지. 우리 이거 무서운 거 얘기 나온 김에 여름 공포 특집으로 약간 우리 연습생 때 겪었던 그런 무서운 거 얘기해 줄까요? 근데 솔직히 전 공포 특집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툭 가면 무서운 거 봐요. 저는 잠잘 때만 누가 같이 자주면 돼요. 이제 언니들
여기 옆에 언니가 해줄 거야. 그렇대요. 오케이. 됐다. 저랑 한이는 막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 따뜻하다. 그러면 해도 돼요. 맞아. 그냥 약간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가 더 좋습니다. 즐기는. 뭔지 아시죠? 좋아요. 저 네. 무서운 얘기 재밌는데 그 시간이 잘 밤에 하면 더 재밌죠. 밤에 그 양마 자기 전에 진짜 저 한번 저희 막 한동안 둘이 엄청 무서운 얘기 엄청 꽂혀 있어서 계속 퇴근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근데 퇴근할 때 밤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밤에 타면서 막 공부 얘기 했는데 진짜 무서웠어 그때. 근데 그때 나도 무서웠어. 나도 무서워서 안 들리는 척. 언제 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너희 한참 꽂혀 있었을 때. 연습생 때였나? 그랬나? 있었어. 데뷔 전. 약간 여름만 되면 꼭 한 번씩 나와. 맞아. 아, 그리고 그 4번방. 여름 4번방. 아,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얘기해 줘요. 보컬 룸이 이렇게 6개 있었거든요. 맞아요. 6개 있었나? 근데 4번 방이 약간 들어가면 그 바이브랑 분위기가 묘하게 세. 맞아요. 그래서 그 방을 다들 피했거든요. 최대한 왜요? 피하고. 전 4번 방 좋아했는데. 4번 방이랑 그리고 7번 방까지 있었어요. 근데 7번 방이 더 오묘했어요. 맞아. 근데 거기는 그냥 아무도 안 썼고. 진짜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지하철 소리 들려. 7번 방. 맞아. 몰랐어요? 그 7번 방에 있음 그 보통 연습생 때는 연습실이 지하